브리기텍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브리기텍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팁 같은 거 그런 거 좀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알아도 솔직히 브리기텍 1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브리기텍은 많은 분들이 브리기텍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하려고 해. 이 평타를 때리려고 해. 평타. 근데 브리기텍은 평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리기텍은 이 평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시프트를 맞춰야 됩니다. 뭐지? 그거를 맞춰서 경렬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광물에서 많은 분들이 이 평타를 맞춰서 경렬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이거를 맞춰서 경렬을 활성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 라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브리기텍가 막 앞에 가가지고 경렬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제 놀이기를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 맞고 이제 막 우갈비 좌갈비 다 부서지고 뒤집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 평타 경렬을 활성화를 안 시키니까는 평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프트예요. 이 시프트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맞춰도 사실 반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윈자를 많이 하죠. 윈자. 상대가 윈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나를 버리고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상대 우리 윈스턴 끼어 들어가는데 거기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브리기텍 졸라 흔들어 제끼는 그런 브리기텍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상대 윈자 조합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아나 옆에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나 옆에. 아나 옆에 그냥 껌딱지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윈스턴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방 받고 들어오죠? 그럼 주방 끝나면은 돌이켓 때리고 있다가 주방 끝나면은 방벽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밀 돌이켓 시프트까지 빵! 그러면은 아나가 애지간하면 안 죽어요. 그리고 몽스턴 들어오면은 랠리 켜서 카운터 치고. 자 그러면은 시프트를 언제 쓰느냐? 그냥 대치구간에 써도 돼요. 내가 시프트를 맞출 수 있는 상황에는 언제든 써도 돼요. 브리기텍가 생각보다 힐량이 높은 영웅이거든. 이 시프트를 못 맞추게 되면은 그 높은 힐량의 효율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브리기텍 하면은 힐량 딸린다고 하는데 브리기텍는 힐량이 절대 딸리지 않는 영웅입니다. 이 시프트 경려만 제대로 터트려주면 힐량이 굉장히 높은 영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평타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평타를 때려서 경렬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시프트를 때려서 경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가 물러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아나 옆에 붙어있으세요. 페어힐러 옆에만 껌딱지처럼 붙어있으면서 시프트만 쿨마다 던져주고 오는 거 방밀해서 때려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아나한테 쿠키 한 번씩 던져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상대가 정면 대치고도 라자 싸움을 한다든지 무는 영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짝 그 아나보다 살짝 앞에 가가지고 라인 평타 사거리 안 맞는 곳에서 돌이깨 돌이깨 하면서 방밀 각도 보고 살짝 그 힘싸움을 도와줘야 돼요. 탱커 힘싸움을. 라자나 약간 묵직하게 가는 조합 힘싸움 지원. 그리고 하드하게 무는 조합 상대는 페어 힐러 케어. 요것만 되면 돼요. 솔직히 이것만 하면은 광물에서는 최소 1인분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가야 될 거는 쿠키. 쿠키는 딜러 우선입니다. 딜러에게 먼저 던져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케바케인데 쿠키를 절대 탱커한테 던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쿠키는 딜러들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용하시면은 사실 브리기텍는 최소 1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